운동신경의 냉철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갖춘 수술 성공률 100%를 자랑하는 달인병원 최고의 실력파 의사이자 미친 승부욕의 유아독전 한승지역을 맡은 지현우 씨였습니다. 의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멋지지만 실생활에서는 2%쯤 부족한 만인의 호구 그리고 호르몬에 미친 호르몬 집착력 내분비내과 의사 주인아 역을 맡았습니다. 차재화는 키, 얼굴, 배경, 심지어 능력까지 완벽한 역대급 사기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금수저 중에 금수저, 달인병원 원장의 아들로 재미있는 건 놓치고 싶지 않은 똘끼 충만한 무한 재미주의자입니다. 주세라는 인생 레벨업을 위해 무한 질주하는 욕망 호르몬, 도파민의 화신으로 밖에선 도도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알고 보면 욕망이 많은 속물 덩어리입니다. 실력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신경외과 과장 장지현 역을 맡은 선우서 씨입니다. 장지현은 달인병원의 차기 원장으로 손꼽힐 만큼 완벽하고 차가운 모습을 보이지만 가슴 속에는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꽁꽁 감추고 있는 인물입니다. 주먹이 빛보다 빠른 내분비내과 전설의 펠로우 이진경 역할을 맡은 배슬기 씨입니다. 이진경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라는 것을 모토로 철저히 욜로 라이프를 즐기는 자유주의자입니다. 자, 이번에 카운트입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한 차례 될 것 같아요.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그 출산 후 복귀작이신데 좀 아기를 두고 좀 체력장 오시기 좀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남편분이 어떤 응원해 주셨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전에는 촬영이 끝나면 이제 집으로 퇴근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집으로 다시 출근한다는 생각으로 네, 하고 있고요. 뭐 물론 달라진 점도 있지만 지금 주는 행복이 더 커가지고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또 저희가 찍어놓은 분량이 꽤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굉장히 뭐 밤을 새거나 이러진 않고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하고 있어서 다행히 둘 다 잘 병행을 하고 있고요. 집에서 가족들도 네, 진짜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고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씨, 제가 알기로는 이번 드라마가 첫 주연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소감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이 작품이 진엽 씨한테 어떤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소감이 다른 것보다 정말 너무 좋았고요. 제가 감히 이런 작품에서 이런 역할을 해도 될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너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좀 이런 배우도 있네라고 사람들이 좀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작품이었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정말 제가 이런 현장에서 이런 역할을 해보니까 너무 많이 고생들을 하시면서 작품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조금 뭔가 재밌게 보는 걸로 보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년 만에 지현우 씨와 호흡을 맞추셨으니까 그에 대한 소감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8년 만에 만난 건 맞는데 사실 그 전에 만났을 때는 제가 너무 신인이기도 했고 현우 씨는 그래도 굉장히 네, 경력이 있었고 나이는 어렸지만 그래서 제가 얼굴을 잘 그렇게 잘 보지는 못했어요. 연기할 때 빼고는 잘 눈을 못 마주치기도 했었고 좀 어려워했었는데 또 그때 워낙 또 카리스마가 있으셔가지고 지금 리딩할 때 만나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랑 지금이랑 근데 그때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고 연기할 때만 눈을 마주치고 했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얘기도 하면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굉장히 진지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도 연기를 하면서 좀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도 네, 현우랑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좀 더 고민도 많이 해보게 되고 뭐 간단히 얘기 뭐 조금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일단 뭐 반가웠고 사실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무 이제 촬영 전에 리딩하자고 저를 계속 찾으러 다녀가지고 제가 좀 자는 척도 몇 번 하고 화장실도 가고 도망 다니고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열정이 많아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참 지현우 씨 변한 게 없는데 이정우 씨가 많이 이제 오랜만에 변하셨죠. 예, 너무 잘 만나신 것 같은데 지현우 씨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8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네, 자꾸 대본 맞춰보자고 귀찮게 해서 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재밌어요. 예, 전에 8년 전에 했을 때는 서로 이렇게 맞붙는 예, 역할이 아니었고 예,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만나서 연기하고 그랬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시영 씨 연기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어, 그리고 좀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본을 그냥 봤을 때 생각했던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머리에 그렸던 연기 말고 다른 연기를 항상 가지고 오셔서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모르고 연기를 했다가 약간 당황할 때가 좀 있어서 대본 리딩을 자꾸 해보자고 한 거였고 예. 그래서 어, 저는 좋습니다. 예. 굉장히 창의적이어서 어, 새로운 거를 저한테 자꾸 주니까 저도 새로운 게 나오고 예, 그래서 연기하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의향물이라서 아무래도 같은 날 첫 방송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의식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우리는 이런 강점으로 뭐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겠다 이런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전혀 다른 장르의 드라마고요. 네. 어, 이렇게 의학이 전문적으로 초반부터 막 나오거나 네.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고요. 드라마가 저희는 주인 네,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보다는 예, 현장에 집중하며 예, 그 씬에 집중하며 예, 촬영하고 있습니다. 코믹한 연기도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촬영하면서 좀 에피소드나 좀 웃음이 터지 이시영 씨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현우가 저를 보고 놀래서 그 물을 뿜는 씬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저한테 뿜을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저한테 정말 정면으로 다 뿜어서 그 물이 입으로 다 들어왔는데 또 감독님이 컷은 안 하셔가지고 삼키고 그냥 씬을 찍었던 네 현우도 저한테 뭔가 이제 알려주지를 않아서 서로의 애드립을 공유하지는 않아서 그런 재미는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현우도 예상 못한 그런 굉장히 많은 거 준비해 오거든요. 그래서 찍을 때도 저도 조금 되게 신선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예,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사생결단 로맨스는 뭐다라고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 사생결단 로맨스는 예, 본능적인 것 같아요. 본능적이다. 네, 아, 예. 예. 동물적인. 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군요. 이시영 씨도 부탁드릴게요. 네, 사생결단 로맨스는 이나의 느낌처럼 약간 호구 같은 아, 호구다? 네. 아, 맞아. 호구는 세상에 기름칠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호구 친구도 얼마나 좋습니까? 네, 예, 이렇게 다 즐겁게 해주고 나를 희생해서 네. 네, 봉사해주고 이런 네. 그런 좋은 면만 아, 봤을 때 세상의 호구다. 네, 됐습니다. 김진엽 씨 저희가 수술하는 장면에서 쓰는 약품 중에 마니톨이라는 약품이 있어요. 네. 이제 몸에 있는 수분을 빼서 뇌가 부품을 이제 가라앉혀주는 약품인데 뭔가 저희 드라마가 그런 마니톨이라는 약품처럼 여러분들이 가진 나쁜 기운을 빼주고 뭔가 스트레스를 가라앉혀주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니톨이다. 야 주연 배우답네요. 예. 윤지윤 씨도. 어 사생결단 로맨스는. 화끈달달이다. 어, 화끈하고 어, 네. 하지만 달달하다. 화끈하기도 하고요. 네. 달달한 로맨스도 있어서 아, 네. 올 여름 시원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약간 불닭볶음면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네. 화끈하면서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아, 핵불닭볶음면도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것도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선우 선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생결단 로맨스는 아. 사랑이다. 사랑이다. 네, 가장 네. 흔하지만 흔하지 않은 그러니까 생과 삶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사랑 그리고 일과 연인 관계에 대한 사랑 이런 모든 것의 복합체. 맞습니다. 사랑은 수많은 호르몬의 결정체이기도 하죠. 네. 네. 마지막으로 배슬기 씨의 대답이 참 궁금합니다. 사생결단 로맨스는 뭐다? 사생결단 로맨스는 팀전이다. 팀전이다. 왜 그런가요? 네. 네? 팀전이다. 저희가 같이 사석에서 한번 볼링을 같이 쳤었거든요. 네. 굉장히 팀워크 좋더라고요. 그게 현장에서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드라마상의 내용에서도 사실 내과와 내분비 내과의 또 그러한 네.
팀 대항전 같은 네. 네, 그런 호흡들이 많이 보여서 사생활단 로맨스는 팀전이다로 하겠습니다. 네. 자, 공식 인터뷰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고요.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오늘 제석 발표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7월 2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을 저희 MBC 월화 드라마 사생결단 로맨스에 많은 관심과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사! 감사합니다.